안녕하세요. 항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항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원도에서 출품하신 작품입니다. 네. 네, 예, 박영희 선생님 지도하에 만드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네. 요거 좀 이렇게. 네, 요거는 렌틸콩 식초이고요. 요거는 토마토 식초인데 너무 맛있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는 대추 식초가 되겠습니다. 네, 요 유정혜 선생님 만드신 거. 네. 예.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네. 예, 그러십니다. 아, 요,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직접 거의 다가 이거 모두가 스스로 손으로 만든 네. 작품이 있다, 그죠? 그리고 재료도 네. 본인이 하거나 지인이 준 것. 네, 그래서 네. 농사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자급자족을 네. 위해서 네. 그다음에 네. 귀촌하셔갖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재료를 네.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식품으로 네,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렌티콩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렌티콩으로 지금 완전 식초가 네. 고소한 맛이 네. 나죠. 네, 정말 렌틸콩으로 저게 식초 담고 또 회원들이 깜짝 놀라갔고요. 네. 아, 렌틸콩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면서 렌틸콩 밥이 이제 렌틸콩이 네. 비싸질 것 같아요. 아, 렌틸콩이 5대 식품인가? 예, 예, 예. 네, 그게 들어가 네, 있어요. 네, 네, 김치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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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처럼. 네, 네. 김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예. 렌틸콩 여러분도 만들기 쉽습니다. 다이어트도 되고요. 아주 이렇게 영양가도 높고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든 우리 것만 고소하는 것보다는 네. 괜찮은 거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먹어서 좋다면은 먹어봄직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식초도 하셨는데 예, 토마토 식초가 굉장히 맑게 나왔어요. 네, 색깔이 다르죠, 선생님. 네. 이거는 노란색 방울토마토 아주 비싼 건데 네. 농사 지신 분이 또 저희가 식초를 토마토로 하겠다니까 방울토마토 있다고 또 소개를 받아서 아 방울토마토 네 노란색 노란색 방울토마토 식초입니다. 아, 그래서 네. 다른 일반 토마토보다 네. 좀 좋은 다르네는, 걸로 맛도 예 네. 다릅니다. 아 토마토 방울토마토 붉은 것도 있고 대추처럼 네, 긴 것도 거. 있고 예, 노란색 아 노란색으로 네 아, 그래서 색깔이 네, 이렇게 예쁘죠? 예쁘게 예. 나왔네요. 네. 아, 이거는 대추식초 아, 네. 대추식초가 이분의 고향이 네. 충청도 보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특산물이 대추하고 네. 그리고 대추하고 또 뭐가 있다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분이 네. 이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한다고 이제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네. 헤어지기 섭섭해서 울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이거 농사 지은 네, 대추시죠. 네, 네. 아 곶감. 아, 곶감. 보은에 대추하고 곶감. 곶감하고 네. 했는데 그 대추를 가지고 예예 자기가 자기네 집 대추 예 곶감으로도 식초가 네. 돼요. 감이 작년에 되면. 제가 했잖아요. 네 한원수 됐잖아요. 네. 네. 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분이 이제 세 가지를 출품을 하셨는데요.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를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각 가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